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신다면 정말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전동 슬라이더 가져왔어요. 영상을 찍다 보면은 전동 슬라이더에 대한 유혹이 많이 빠집니다. 왜냐? 카메라를 아무리 부드럽게 가지고 간다 해도 전동 슬라이더만의 느낌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물론 뭐 금손들은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전동 슬라이더가 있다면 그 어려운 거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알리에서 7만원 정도 구매를 했고요. 계속 눈여겨보던 제품입니다. 물론 이 다음 버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전 버전이고 최근에 나온 다음 버전이 있지만 가격이 좀 더 저렴해서 이 제품으로 샀습니다. 구성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 슬라이더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슬라이더 위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장점이자 단점이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지만 슬라이더가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가 아니라 고무 바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슬라이더가 없어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구매를 해봤어요. 슬라이더를 제작을 해야 되겠죠? 설명서에 보시면 한글은 없고요. 영어랑 중국어로 되어 있지만 그림만 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부터 빼고 그 사이에 꽂을 수 있는 거를 꽂아주고요. 요건 것 같아요. 옆에 꽂아주고 두 개. 설명서가 없다 해도 만들 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여기다 연결하는 게 맞겠죠? 굉장히 견고하게 잘 들어가네요. 빈틈없이 잘 들어갑니다. 요게 끄트머리 같거든요. 이게 끄트머리. 이 끄트머리에 끄트머리를 맞춰주고 마지막에 연결할 수 있는 요거를 잠가주면 동전을 사용해서 힘있게, 너무 세게는 말고 힘있게 조율을 해주고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바닥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 지금 잘못 연결했어요. 여기 바닥이 아니잖아요. 이쪽에 보면 바닥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연결할게요. 바닥으로 이렇게 바닥에 있는 부분이 나사홀이 있거든요. 요 나사홀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닥인 거가 되죠. 바닥. 마지막은 동전으로. 그냥 처음부터 동전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하네요. 수평을 맞추는 게 어렵다면은 최대한 넣어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얘를 올려놓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 위에 나사홀에 꽂아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는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볼헤드. 볼헤드도 장착을 해주고요. 뭐 한두 끝도 없이 돌아가니? 아, 밑바닥을 잡았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잡고 있었어요. 볼헤드 고정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면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케이블 하나 남았고요. 여분의 나사홀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4분의 1인치 나사랑 8분의 3인치 나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고무 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 링이 달았을 때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꺼냈습니다. 리모컨 있고요.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슬라이더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어가지고 슬라이더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 액션캠을 한번 달아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슬라이더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요 볼헤드를 풀러서 숙이고 요 상태에서 이동을 해 볼게요.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요 옆에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고요. 좌로 우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전원 버튼과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5핀 단자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전원을 켜고요. 이렇게 불이 들어왔고요. 지금 스피드에 대해서 3칸, 다시 누르면 1칸, 2칸, 3칸, 1칸으로 해서 옆으로 가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리모컨도 있죠.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좌로 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만약에 끝까지 갔어. 아, 끝까지 가니까 멈추는 기능은 없습니다. 끝까지 가면은 멈추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멈추고. 리모컨으로 쓰는 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3단계 속도 조절이 있고 순방향, 역방향 갈 수가 있고요. 플레이 버튼, 일시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역방향으로 하고 가볼게요. 그냥 역방향 누르면 바로 플레이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그냥 손으로 찍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들고 보여드릴게요. 멈추고 잡고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갖고 조금 그러네요. 무게 중심이 안 맞으면 뒤집어갖고 하면 되죠. 그쵸? 이쪽이 길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역방향. 다음 단계로 속도를 올려볼게요. 모터 소음은 좀 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끄트머리에서부터 중간 스피드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스피드. 비교해 볼게요. 속도에 대한 차이는 이 정도 속도 차이가 납니다. 소음에 대한 차이는 이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라고 하신다면 내가 손을 들고 한번 찍어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조심스럽게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정말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많이들 팁으로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휴지 같은 거 하나 뽑아서 마찰력을 줄여줄 수 있는 천이 있고요. 요 위에다 올려놓고 하시면 그나마 비슷한 느낌은 만들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동 슬라이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제품을 샀느냐 라고 하시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동 슬라이더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얘가 바깥으로 나갈까봐 조심스러워서 한 거지 조심스럽게 사용한다면 요거 이건 없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놓고 사용해 볼게요. 이쪽에 놓고 한번 가볼게요. 시작. 어떠신가요? 테이블에 놓고도 사용할 만하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여기 각도를 좀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도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를 가운데 두고 한번 돌아볼게요. 각도를 살짝 주고 그러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았네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어서 전동 슬라이더가 필요하고 얘같이 슬라이더 위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평평한 곳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이 조금 더 활용성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전동 슬라이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동 슬라이더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카메라에 관심 있거나 카메라를 구입하셨거나 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